연대 손주찬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 북계 김정은을 반드시 참수하고 북진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평화다, 대화다 이러한 개소리를 짓거려낼 때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북진 통일 정신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중국 국경까지 전진하지 않으면 정전 협정은 없었다는 그러한 이승만 대통령님의 북진 통일 정신을 저희 이 애국 청년들이 반드시 몸받아서 이루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의 저 주사파 세력들에게 저희가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는 방어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저 주사파 세력의 머리를 반드시 끊어내는 이들을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주사파 세력들의 머리가 어딥니까? 문정! 바로 저 집단학살 범죄자! 저 북계 김정은이 아니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북계 김정은의 잠수작전을 즉각 시행하라는 1인 시위를 미국, 호주, 한국에서 10여 년 가까이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근래에 미국 1인 시위를 갔었을 때는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었었고요. 저의 자랑스러운 열매국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러한 목소리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북한의 문제는 저희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북한의 문제는 중국과 중동을 같이 묶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혈맹국의 미국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요즘 미북 회담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미북 회담 이후에도 미국을 저희가 믿어야 되는 이유들과 왜 저희가 불안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 주위에 있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 있는 참모진들을 조금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마이클 펜스 부대통령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마이클 펜스 부대통령님께서 부친이 한국전 참전 용사이십니다. 존 켈리 비서실장님께서는 해병대 4성 장군으로서 특별히 전진을 하거나 행군을 할 때 중점적인 역할을 해오셨던 분이 바로 지금 비서실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해리 해리슨 한국 대사로 임명되신 전 태평양 사령관님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북핵은 북계의 적화 통일을 위한 그러한 수단에 불과하다. 반드시 북계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신 분이 지금 한국 대사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현 미 태평양 사령관은요, 특별히 지금 미 태평양 작전 참모를 했었던 분이 지금 들어오셨어요. 미 태평양 작전 참모를 하셨다는 것은요, 지금 한국과 이 한반도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께서 지금 태평양 사령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의 공군 중에서요, 북미 항공우주사령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 있는 웬만한 항공 물체들과 미사일들을 샅샅이 조사하고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북미 항공우주사령부가 지금 사령관이 어떤 분이 들어섰냐면요, 주한미군에서 항공사, 특별히 파일럿 하셨던 분께서, 대장님께서 지금 사령관으로 들어오셨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쭉 보았을 때요, 뭐 지금 또 주한미군 사령관님께서는 에브라함스 사령관이신데 그 부친께서도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쭉 보면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주위의 참모진들을 저 북계 김정은을 무너뜨리고 북진 통일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군인분들을 다 지금 배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저 북계 김정은과 협상을 하려고 했었으면 이렇게 강경주의자들을 옆에 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특별히 미국 공화당 내에서 초강경주의자들이 계십니다. 그 초강경주의자들의 티파티의 일원 중에 한 분이시고요,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CIA 국장 시절에는 저 북계 김정은 일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CIA 코리아 미션 센터를 신설하셨던 분이 바로 지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누구보다도 북계 저 김씨 일가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시고 또 크리스찬이시기 때문에 국계 김정은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이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인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여러분 존 볼튼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 때 존 볼튼이 같이 동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래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에서 이틀 전쯤에 CVID가 검증이 안 되면 저 북계에 관련돼서는 어떠한 경제 제재도 풀 수 없고 경제 지원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모습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정은이요, 이제 쓸 수 있는 수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 북계 김정은과 대한민국의 주사파 저 문재인 세력들이 살아남을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북계가 세 가지 방법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미북 대화가 결렬되고 난 뒤에 북폭이 감행될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심지어 저 북계 김정은과 문재인이 목숨 줄이 얼마 안 남자 아마도 앞에라 되고는 비핵화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측에서는 반드시 요구할 것이요, 지금 만약에 가까이 북한에 지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하시설을 모두 다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들어가야 됩니다. 북계 내에 CVID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만약에 하더라도 비핵화 선언을 지금 저 미국에서 북계의 군사시설까지도 모두 다 무제한적으로 사찰할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붕괴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경제 지원을 하더라도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상당히 재밌는 트위터를 근래 올리셨어요. 의미심장합니다. 저 북계를 금융국가로 만드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금융국가란 게 뭡니까?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확립된 국가에서만 금융국가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북계 김정은이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금융국가로 만든다는 것은 저 북계 김정은을 내부적으로 붕괴하겠다는 게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가정들 가운데 북계 내에서 분명히 쿠데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래에 보면요, 지금 평양 내에서도 총격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평양은요, 이 지금 북계 김씨 일가가 상당히 타이틀하게 감시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총격전이 벌어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양 중심에서도 총격전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지금 저 북계 김정은 체제가 상당히 불안하고 지금 CIA에서는 북계의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준비가 100% 다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북계 내부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반드시 저 김정은 체제가 붕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저 북계 문제는요 미국에게 맡깁시다 여러분. 그 미국 뒤에는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금 북계가 시리아 또 시아파 테러 단체에 너무 연계하기 때문에 반드시 북계에 손봐야 돼 얘기를 계속 돌아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북계 문제를 맡깁시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미국에게 저희가 도움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곧 북계 김정은이 무너지고 주사파 문재인 세력들이 모두 다 청산이 되면 통일 대한민국은 저희가 재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통일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문재인 때문에 국제적 명분이 필요한데요. 애국자 세력들이 저 북계 김정은과 주사파 세력이 저 문재인 정권을 쓸어버리려고 했다는 그러한 역사의 발자취적을 남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께 존중하셔야 될 게, 첫째로는 지금 6.25 전쟁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납북자 문제는요 사실상 저 네, 북계놈들이 납치를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북계의 공작 간첩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 13개국 정도에 있는 무고한 시민들을 납치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지금 납북 사태입니다. 그러면 이걸 저희가 계속 언급하면 지금은 북계가 테러리스트 지원국에 불과하지만 제가 납북자 문제를 계속적으로 언급할수록 북계는요 테러리스트 국가가 저희가 명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 지속적으로 언급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1타 2피를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북계 김정은을 군사작전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지금 이 북계 김정은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문재인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사형 선고를 때리기 위한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제목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계의 지금 실상이 진짜로 집단학살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북계의 문제를 집단학살 범죄로 다루게 되면요 국제법상으로 최고 형량을 때릴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문재인 또한 같이 청산할 때 집단학살 범죄자 북계 김정은을 공모한 혐의로 같이 ICC 기소를 때려서 저희가 국제사회 가운데 문재인을 사형 선고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략들을 갖고 가면요 저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전략을 가지고 전진합시다. 여러분 이제 고지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승리할 수 있으니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